재빈이 박재빈 CA23 발차례고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좋아하는 과목을 묻고 답하기. 그렇죠. 좋아하는 과목 묻고 답하기 배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해 볼까요?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Hey, like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니. 좋아하다. 좋아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십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세요. You like music? You like music?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그래서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You like의 뜻은 뭐예요? 너는 좋아한다. 오케이. 그럼 like 하다시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었어.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 또는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does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does가 숨어 있는 경우는 He likes, she likes, he likes, 읽어볼까요? He likes. 그럼 he she likes, likes. it like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들 때 그가 좋아한다, 그 여자가 좋아한다, 그것이 좋아한다, he, she, it 또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이라서 나의 아빠가 좋아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My father is like. is가 들어갑니까? 아니야. 나의 아빠가 좋아한다. My father likes. my father는 남자 한 명이죠. 나. 안만 길어봤자 뭐하고 똑같아요? He. 아, 그래요? Ah, he. 됐습니까? He, she, it 뒤에 하다시 속에는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응.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Does he like? Does he like는 무슨 뜻이겠다? 그는 좋아하다. 그래요? 그럼 he likes는 무슨 뜻이에요? 그는 좋아. You like는 무슨 뜻이었어요? 너는 좋아하다. Do you like는? 너는 좋아하니? 그럼 he likes는? 그는 좋아한다. Does he like는 뭐겠어요? 그 남자가 좋아. 그는 좋아하니? 알겠습니까? 나.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이 속에 you like 하면 너는 좋아하던데, 오, 이 속에 두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묻고 싶으면 do를 만든다. 하듯이 Do you? 하면 묻는 말이 된다. do you? 됐습니까? 맛있는 거. 오케이. 뮤직의 뜻은? 음악. 안만 길어봤자? 그것. 이런 뜻에 뭐로 바꿨어도 돼?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에 그게 들어있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이라고 물어봤더니 Yes, I do. I like music. Yes, I do. I like music. 어? 이거 뭐야 이거? 하다시. 이거 뭐 대신 왔어? Yes, I eat 대신 왔죠. 이거 볼까요? Yes, I like music. Yes, I like music. 나는 그렇다란 말은 이거 지우고 못 써도 돼요. 음악을. 그래, 나는 그래. 나는 그렇단 말은 뭐예요?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좋아한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는 뭐 대신 왔어요? Like music. Like music의 뜻이 뭐예요? 음악을 좋아한다. 그럼 like 무슨 시예요? 하다십니다. 그러니까 like 대신에 like music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Do. 여기 읽어볼까요? I like music. 여기 읽어볼까요? I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두가 뭐 대신 왔어요? like music. 대신 왔으니까 이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Yes, I do만 해도 됐었어요. 이 두가 Yes, I like music 이란 뜻이기 때문에.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라고 물어봤더니 Yes, I do. I like English. 오케이, 그러면 두는 뭐 대신었어요? Yes, I like English. Like English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Like English가 무슨 뜻이에요? I like 영어를 좋아한다. 이거 무슨 시고? 하다시. 이거? 하다시입니다. 하다란 뜻을 가지고 하다죠. 그러니까 절대로 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Yes, I am. 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Yes, I am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다. 난 영어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Are you happy? 라고 물었을 때 행복하면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am. Yes, I am. 해도 되고 Yes, I am. Yes, I am happy. Happy 해도 되죠. Happy 뜻이 뭐예요? 기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어떤 시 앞에 뭐 써줘야 돼요? 비동사. 이건 뭐예요? 비동사. 이건 뭐예요? 비동사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Are you? 라고 물었을 때는 Yes, I am. 또는 행복하지 않다면 No, I don't. 저러고 있네요. 뭐 I don't야, I don't. 응? No, I'm not. No, I'm not. 뒤에 생략된 말. Happy. 그래서 Are you happy? 라고 물었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No, I don't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I don't야, don't.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라고 물어봤더니 No, I don't. I don't like math. No, I don't. I don't like math. Okay, I don't like math. Math.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I like math. I like math.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인데.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Don't를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돼. 뭘 Don't를 집어넣어야 돼. 맞네.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에다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뭘 집어넣어야 돼요? 이 속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I am not happy. I'm not happy.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나는 좋아한다는 I like인데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not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not이 그냥 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한다. 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럼 안에 뭐 숨어 있어요? 누가 숨어 있어. 그래서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다? No, I don't like math. No, I don't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No, I'm not. No, I'm not. 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까? I am not math인가? 난 수학이 아니다인가? 난 수학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Don't like math 하는 거예요. Don't like math. Don't 뒤에 무슨 시? 하다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는 좋아한다는 뭐였더라? He 아까 했으니까 똑같은 규칙 하는. 그녀는 좋아한다. She like. 이러면 돼. 희한하네. 이건 줄 알았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He, she, it 뒤에 하다시면 No. 그러니까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Or she like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Does 그녀가 좋아하니? Does she like 이 속에 뭐 숨어 있다고?
Those. 근데 무슨 are she야? Are she는 말도 안 되는 거. Like. 그럼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뭘까? 그녀가 Those 좋아. She not she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She don't like. Don't야 이게? 아니, doesn't. Doesn't. Doesn't는 뭐의 줄임말? Does not. 이렇게 하면 절대로. Bibi. It 뭐 it야 신데. Bibi이라고. 아 Bibi이라고. 됐습니까? Yeah. Okay. 그 다음에 계속했어. Do you like science? Do you like science? Do you like science? 라고 물어봤는데 No, I don't. I like math. Okay. No, I don't like science. Science겠죠. No, I don't like science. I like math. 됐습니까? 네. 자, 오늘 과목 같은 거, 과목 이름 영어로 쓰기 좀 힘든데 연습 좀 했죠? 네. 네, 틀리지 않게 잘 써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네.